어서 오세요. 자, 진짜 해만대 유튜버 유니온메이드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부모님 안녕하시죠? 오래 기다렸어요. 아까부터 기다렸어요. 자, 오늘 제가 50년대 아이보리 뭐 화이트 그냥 화이트라고 하죠. 화이트 셔츠를 입었습니다. 디 오리지널 뭐랄까 이 화이트 하면은 일단 의사가 먼저 떠오릅니다. 의사 얘기하면은 요즘에 그 코로나 유행하는 코로나 떠오르죠. 자, 오늘 이 화이트에 대한 그 위생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이 청바지에 흰티 그냥 남자들의 로망이었어요. 근데 저는 뭐 학교 교복 때 입고 학교 졸업하고 나서 뭐 화이트 셔츠를 입을 일이 없더라고요. 제가 화이트 칼라 직장이 아니라서 주로 몸으로 이렇게 일하는 일이다 보니까는 선망의 대상이었으면서도 가장 까다로운 옷이었어요. 밥풀 떼기 묻고 김치 국물 고춧가루 묻으면 짜증나잖아요. 그리고 화이트 셔츠는 여기 금방 입어도 여기 목 금방 떼타고 여기 소매도 금방 떼타고 맨날 빨아야 되고 참 지금도 제게는 어려운 분야라서 화이트는 거의 잘 손이 안 가더라고요. 그런데도 이제는 입어보려고 나도 이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화이트를 입고 오늘 유튜브 영상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 위생에 관해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가만 있어 보자. 뭐랄까, 화이트를 입을 때 깔끔해 보여요. 그 위생에 관해서 얘기하자면은 중세 시대 때, 뭐 18세기 뭐 후반 때까지 평균 수명이 45세 8세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의 의학이 좋아져서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난 건 맞아요. 그러나 의학은 극히 일부입니다. 의학이 미치는 영향은 아주 극히 일부예요. 가장 큰 주된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위생이에요. 중세시대 서양에서는 종교 때문에 안 씻었어요. 그래서 흑사병이 돌았고, 역병이 돌았고, 마찬가지로 조선도 그 당시에 마찬가지였어요. 유교라는 개념이 부모에게 물려받은 몸, 안 씻는 걸 미덕으로 생각했어요. 서양 선교사들이 조선 후기 우리나라에 왔잖아요. 그때 이제 산업혁명이 시작했죠. 이제 의학기술이 발달됐고, 이제 조금 이제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이제 좀 살만해졌는데, 조선에 와보니까는 그 서양 선교사가 말하는데, 이런 글을 남겼어요. 뭐, 상하수도 뭐 시설이 있었나요, 그 당시에? 오물? 그냥 길거리 아무 데서나 막 갈기고 싸고 막 그랬어요. 그냥 완전 지뢰밭이요, 똥지뢰밭. 그 서양 선교사가 이 조선이란 나라는 너무 더럽고 냄새가 나서 내 코가 너무 괴롭다. 차라리 내 코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었어요. 불과 자기들도 한 세대, 두 세대 전만 해도 자기들도 안 씻었으면서. 그러는 조선을 지금 더럽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일본도 우리나라에 왔죠. 이제 신분제 무너뜨렸죠. 상하수도 났죠. 그때 일본인들이 조선에 와서 조선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배급민족이죠. 귀족들은 다음, 꽃단장하고 막 이렇게 색깔 있는 비단 한복을 입었지만은 일반 양민들, 평민들은, 노예들은 전부 흰색만 입었어요. 우리나라 6.25 피난민들 그 사진 봐봐요. 죄다 흰색이야. 일제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흰 옷을 안 빨고 안 씻고 해가지고 이 원래 색이 뭐였는지 도저히 구분이 안
안 간다 이런 말을 했어요. 조선인들은 더럽다고. 불과 자기들 2, 3세대 전만 해도 자기들도 그랬으면서 언제 그랬냐. 서양 일본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디스를 했어요. 그래서 평균 수명이 짧았어요. 안 씻었어. 안 씻었던 거야. 뭐 영화나 뭐 사극이나 뭐 그런 거 보면은 뭐 연못에서 뭐 아리따운 처자가 뭐 이렇게 막 씻고 그러잖아요. 그거 다 미화시킨 거고 안 씻었어요. 안 닦았어. 그 미국에서도요. 그 18세기 중반 남북전쟁 때그 전에 그 워싱턴 그 초대 대통령 있잖아요. 그 양반도 엄청난 충치로 고생을 했어요. 그 당시엔 없었어. 이빨 닦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 짧아진 거지. 짧았던 거죠. 있잖아요. 그 지금 메르스가 아니라 뭐지? 코로나. 코로나도 의학적으로 이제 고칠 수 있어요. 의학이 물론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미쳤죠. 뭐 지금 의학의 업적을 뭐 제가 디스하는 건 아니지만은 인간의 수명을 늘린 거는 환경이 개선시킨 거예요. 의학은 극히 일부예요. 뭔 말인지 알죠? 상하수도가 놓여졌죠. 사람들이 이제 씻기를 시작했어요. 샤워를 하고 때를 밀고 씻기를 시작했어요. 그 산업혁명 이전에 막 이가 득실거리고 역병이 막 그렇 창궐하고 우리나라 진짜 안 씻고 막 하얀 옷이 떼국물이 쩔어가지고 원래 무슨 색의 옷이었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그 세상이 변했어요. 이제 오물 처리 잘돼 있죠. 상하수도 시설 잘돼 있죠. 이제 위생이 철저해진 거예요. 뭐 말인지 알죠? 이 코로나 그 코로나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제가 뭐 마스크 쓰고 또 진행할까 했는데, 뭐랄까, 그냥 깝깝해서 이렇게 잔소리하기에는 마스크 안 쓰는 게더 낫다고 생각해서 마스크를 안 싸고 이렇게 제가 일단 잔소리를 하는데, 뭐랄까, 이 코로나를 TV나 항상 뭐 대중매체에서 지금 항상 강조를 하잖아요. 마스크 쓰고 손발만 잘 씻어도 안 걸린다고. 사실이에요. 의학이 고치기 전에 위생관리만 철저히 하면은 잘 씻을 수 있어요. 뭐 일단 이건 뭐 화이트 셔츠쯤이야 뭐 밥풀떼기나 고춧가루 뭐 김치 국물 안 묻히고 뭐좀 깔끔하게 입으면 되죠 뭐. 참이 빈티지로서 이 화이트는 조금 어려운 색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냥 뭐 입죠 뭐 아유 뭐 맨날 뭐 올리브 카키 뭐 곤색이나 뭐 브라운이나 항상 이런 옷만 입다가 오늘 제가 화이트 입으니까 좀 사람이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은 제 블로그와 제 앞전 그런 영상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오늘 요점은 그거였습니다. 잘 씻어라. 응? 코로나 위생이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철저한 나라도 없어요. 지금 방역 시스템 온 나라가 지금 막 들어오고 일어섰잖아요. 이탈리아? 지금 막 난리 났잖아요. 안 씻어서 그런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게을러서 안 씻어서 그런 거야. 손발만 잘 씻으면 돼. 몸 꾸준히 깨끗이 씻으면 돼요. 코로나 극복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자, 오늘 뭐 진짜야 만데 뭐 빈티지 얘기는 그렇게 하진 않았는데 너무 노여워하지 마세요. 계속 할 겁니다. 자, 진짜야 만데 많은 구독과 좋아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뭔 말인지 아셨죠? 그럼 부디